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지난번에는 냉장고 속 야채 정리를 해서 야채 스프를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냉장고 속 과일을 정리해서 과일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이제 조금 썩어가기도 하고 오래돼서 이제 시들어가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정리를 해서 김치 양념을 해서 버무려서요. 즉석 김치, 막김치 해서 먹겠습니다. 귤도 준비했고요. 키위도 준비했는데 요거는 없어도 돼요. 보통은 배하고 사과만 있어도 충분히 되거든요. 요렇게 너무 신맛이 나는 거는 조금 작게 써주시고요. 과일 김치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일을 이제 깎기 전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마른 고춧가루를 좀 불리는 거거든. 김치 담을 때 고춧가루를 조금 불려서 담으시면 좋아요. 과일 한 개 스푼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전 오늘 네 스푼 넣겠습니다. 저렇게 약간 큰 과일 하나를 이제 스푼 하나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생수입니다. 생수를 한 25ml 소주잔 한 반잔이고요. 한 두세 스푼 넣으면 돼요. 여기에 멸치 액젓을 넣는데요. 멸치 액젓도 그러니까 만약에 멸치 액젓이 너무 사가서 좀 큼큼한 냄새가 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한 액젓을 넣으시면 됩니다. 액젓은 이렇게 전 두 스푼 넣고요. 과일 한 개당 반 스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요. 저는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 이거는 올리고당이나 물엿, 꿀 다 좋은데요. 과일이 맛이 없으면 좀 더 넣으시고요. 그나마 과일이 또 맛있으면 좀 덜 넣으셔도 되고요. 자, 전 한 세 스푼 넣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생강즙도 넣는데요. 생강을 절구에다 좀 찌었거든요. 그래서 즙만 약간만 넣겠습니다. 생강은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또 생강향이랑 또 과일향이랑 또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먹어보니까 지금 먹기 딱 좋은데요. 몇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겨서 싱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이 정도로 조금 더 넣겠습니다. 마지막에 드셔보시고 간을 보시고요. 소금 간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과일 김치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